네, 저희 수컷은 로스토프란 이름을 가진 2010년생 수컷이고요. 그리고 암컷은 펜자라는 이름을 가진 2010년생 암컷입니다. 이 두 친구 모두 시베리아 혈통이 등록된 고유 시베리아 호랑이고요. 그런 고유한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9년 만에 저희가 번식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호랑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도 1, 2월 달 내지 요 봄 시즌이 번식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지금 봄을 맞이해서 자연 번식기 철에 따라 저희도 번식을 지금 이 시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합사를 위해서 체력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체중 조절을 해주어서 지금 컨디션은 나쁘지 않게 최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민년 흑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번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친구들 번식도 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호랑이들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닭을 다시 한번 세척하면서 저희가 닭을 검수하고 닭 껍질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육 상태인 호랑이들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껍질 쪽은 저희가 다 제거를 해서 주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번식이라는 거를 계획하다 보면 이 친구들 건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이제 영양제라든지 먹이 식단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합사 시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싸웠을 때 둘을 좀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물호수 같은 거를 준비하고 만약에 도망가는 경우 도망가서 숨을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해줘서 안전에 최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훈 씨가 거기 문 잡고 있다 내가 신호 준 문 열어서 도망갈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상우 씨는 일로 와서 내가 합사한 다음에 신호 주면 문 열어서 여기도 도망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호랑이 합사하겠습니다. 서로 냄새도 맡고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펜자 친구가 토프랑 그렇게 크게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토프만 아직까지는 펜자한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합사로 교미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호랑이들도 한 번에 교미로 임신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도전해서 이제 새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닫아! 2022년에 저희 서울동물원에서 호랑이 종보건 차원에서 이제 호랑이들을 합사하고 번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 2022년 흑호랑이 해를 맞이하여서 그 기운을 받아 새로운 생명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